예, 안녕하세요. 집수리 달인입니다.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저 오늘 월요일 오늘 첫 시작은 2주 전에 고압세척을 했던 빌라에 고객님께서 싱크대 배관이 막혔다고 하는데 저 가까운 데서 일단 급하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하루 정도는 참고 차라리 제대로 그냥 뚫고 싶다 하셔가지고, 근데 그때 이제 일한 게 너무 마음에 드셨나 보죠. 그래서 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1층에 6개 호실 싱크대 배관을 다 스케일링 작업하고 메인 배관 고압세척 해드리기로 했거든요. 푸꽂은 게 어디 이렇게 꽂았냐, 여기? 안녕하세요? 예. 저거는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깡통인데? 이거? 그러니까 이거. 뭐 파이프 난 뭔가 하고 봤더니 막 그냥 땅에다 박아 놓은 거네?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? 이건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. 괜히 했네. 이게 이렇게 가지고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. 예. 처음에 한 군데, 세 군데가 파실 거예요. 처음에 한 군데. 땅을 팠어요? 예,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상, 그 기름이 예, 아주 먼저. 투명해가지고 그 숟갈로 쭉 밀어가지고 세 군데로 한 군데 파가겠더니 안 되게 세 군데로 팠어요. 이따가 세대는 다 들어가 볼수 있죠? 지금 일단은 역류되는 데가 고객님인데, 저 끝에? 예, 알겠어요. 그걸. 아니야. 혹시라도 톡톡. 옛날에 뭐 꽂아놓은 건가? 예, 그래. 아무것도 아니야. 나가는 배관을 찾아야 돼. 뭐, 뿡따기 해도 되지만. 메인 잘 막힌다는 얘기거든? 여기도 좋고. 막혔나 본데? 잠깐만. 아, 일단 기름으로 잔뜩 막혀있네. 일단 기름으로 잔뜩 막혀있어. 뚫어봐야겠다. 응. 밥 채워야 돼. 배고프다고 지금.
아, 이거 턱 나오네. 물 맥힌 것이 지금 예, 나오는 건가? 예, 예. 저 이제 저거 돼, 저 넘어가면. 여기까지 확인됐네요. 여기 다 뚫렸고. 뒤에서 불어내는 거지. 앞에 먼저 밟다는 거. 여기까지 왔네. 좀만 더 가면 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호수 있는데 거기 찍고 지금 고압 노즐 온 데까지 찍고 여기 거리 가늠해서 이제 그만큼만 넣으면 되잖아. 네.
다들 안 했는데 거기서 틀어놓고. 아니 거기 사람 있어요? 예. 네. 아 그냥 틀어놓으라고 해보세요. 예. 네. 전에 공사할 때 들어간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배관이 저번에도 봤는데 저쪽 깨진 데 없었는데. 어, 여기가 배관 공사 연결한데. 그럼요. 깨끗하잖아요, 지금. 아니 아니 이건 배관 일치 찾는 거예요. 아 이렇게 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아까 저기서 저까지도 확인했고 여기서 이렇게 확인했거든요. 여기 깨끗하네요. 이제 저기 보일러실에서 좀 넣어서 좀 해주면 될 것 같아. 아니 이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볼게. 이제 그러면 꺾인 데가 많으면 이제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밀고 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. 예, 일단은 뭐 좀 노즐 바꿔봐서.
스프린트 하고 있네, 스프린트 하고. 아니 꽉 찼다고 버려야 돼. 아 얘가 꽉 찼다고요? 네 버려야 돼. 부지를 한번 넣어줘.
여기 장난 아니에요. 여기 막혔네, 여기도. 많이 막혔어요? 네. 뼈젓가락이네. 나무젓가락이 아니고 쇠젓가락인데. 하나 남았어 이제. 나왔어요. 다 나왔다고. 와. 와.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.